없습니다. 가로 본능 핸드폰 같아요. 인정. 아직 안 알아요. 아, 뭐지? 하나, 둘, 셋. 백스테이지. 패션이 그 첫날에 대무라는 패션쇼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젖은 머리들이 현장감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패션쇼 컨셉이 뭐였어요? 바다였습니다.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물고기처럼. 안녕하세요. 모델 김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박다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경원입니다. 승무원 분이고. 저는 에스틴 모델 임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렸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한 베스트 5. 그래서 5위부터. 하나. 그러네요. 둘, 셋. 짜잔. 이거는 머리끈이랑 뭐 실핀, 뭐 잡다한 거를 넣어놓는 이 귀여운 다이소에서 산 귀여운 파우치입니다. 저는 바꿔도 되나요? 양심에 찔려서 이걸 꺼내요. 아니, 컨셉춤으로서 오늘 뭔가 챙겨오라고 하시길래 방에서 눈에 띄는 걸 그냥 냅다 가방에 넣었는데 사실 필요 없죠. 저는 이게 입에 넣으면은 캡슐이 툭 터지거든요. 근데 대신 약간 각을 한 효과? 입안이 텁텁할 때 저희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딱 먹으면 좋다. 저는 데일밴드를 5위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구두나 뭐 신발이나 신다 보면 발이 까질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챙겨다녀요. 그럼 4위 한번 꺼내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짠. 저는 보조 배터리. 아, 이게 4위라고? 역시 필수. 네, 왜냐면 다른 친구한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건 맞네. 원래 사실 평소엔 꼭 필요한 템이지만 우리는 함께하니까 4위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보조 배터리를 엄청 많이 샀다가 이거에 정착하게 됐는데 이게 뭐 갤럭시, 아이폰, USB 다 되고 그리고 이게 고속 충전기라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맥세이프라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그냥 좋다. 고속 배터리인데? 가볍나 봐, 엄청. 네, 맞아요. 들고 다니고 사보실래요?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우와. 우와. 대박이다. 좋습니다. 가로 본능 핸드폰 같아요. 인정. 아직 안 알아요. 네, 저는 그냥 로스랑 팬입니다. 저는 약간 심심한 걸 못 참는 편이라서 막 이것저것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것도 있어요. 디스크를 잘라서 만든 거를 뉴욕 시장에서 팔고 있길래 우와. 사서 낙서하고 생각나는 거나 적고 이러는 혹시 낙서한 거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너무 하찮아서 별로. 저는 그냥 모자 아무거나 그냥 집 비는 대로 챙겨 다니는데 보통 비니 아니면 캡 많이 쓰니까 오늘은 그냥 비니 챙겨왔어요. 또 오늘같이 제품을 너무 많이 발랐을 때는 또 오히려 쓰면 찝찝해가지고 저는 이런 날에는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3위 템. 하나, 둘, 셋, 짠. 짜잔. 다은 언니의 템이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안에 뭐가 들었을지. 뻔하지 않나요? 파우치입니다. 전도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졌네. 탐내 탔어. 아, 제가 옛날에 쇼를 하고 그 입술을 없애는 화장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수정 메이크업이 하나도 없은 상태로 밖에 나왔는데 너무 이제 사방에 비치는 저를 보면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소소한 립 제품과 얼굴 톤 제품? 챙겨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선택했는데 제가 예전에 패션위크 할 때 너무 화장이 도깨비 화장 아 그것도 이쁜데 너무 하세요.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띠딩. 저는 아까 이제 나왔던 민트 비슷한 칫솔 세트입니다. 뭔가 저희 이렇게 가까이 줄 서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되게 신경쓰이더라고요. 약간 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겠다는. 저는 가은 언니랑 비슷한데 파우치를 안 들고 다녀요. 사실 뭐 화장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날은 화장이 돼 있는데 수정을 하려고 챙기는 거니까 쿠션이랑 그냥 립밤입니다. 쿠션 어디 거예요? 이 쿠션 힌스 겁니다. 이것도 누드라고 아주 귀여운 약간 MG스러운. 어, 진짜 장난감 같아. 2위 빨리 찾아보시죠. 하나, 둘, 셋. 짜잔.
저는 진짜 절대 핸드폰 배터리가 60%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엔간하면 못 참는. 그러니까 최소 내 핸드폰 배터리는 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꺼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항상 어디를 갈 때든 잠깐을 나가도 혹시 몰라서 들고 다녀. 내가 오늘 잠깐 집 앞에 나가지만 갑자기 또 어디를 갈 수도 있잖아. 맞죠, 갑자기 맞죠. 친구가 놀러 오라 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없어. 막. 자, 여기서 TMI. 현재 배터리 현재 배터리는 61%입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충전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저는 지금 2만이에요, 2만. 계속 많이 필요가 없어. 근데 한번 사봤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 하기가 불편해. 호신용으로.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 요즘 위험하니까. 세상이 세상입니다. 이거는 존 레논이랑 요코 오노를 좋아해서 근데 친구가 요코 오노의 아트 작품을 존 레논이 설명해놓은 뭐 책입니다.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짧은 영어입니다. 맞죠? 저는 괄사를 가져왔는데 근데 솔직히 이걸 가지고 다니진 않고 좀 무거워서 보조 배터리 보조 약간 호신용 느낌? 이거 진짜 효과가 있어요? 붓기 빠져요? 한 달 정도 써봤는데 많이 정리되는 느낌? 진짜? 네. 전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묶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화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리베나이 리무버 필수고요. 저는 또 이제 혹시나 뒤에 있을 약속을 위해 파운데이션이랑 저는 또 립을 레이어드하는 걸 좋아해요. 네이밍이라는 브랜드인데 아 이것도 같네요. 파운데이션과 마지막 정했어? 다들? 정했습니다. 네. 예스. 원, 투, 쓰리. 따단. 따단. 어? 아 근데? 뭐? 아 그래. 아 핸드폰 아 그럼 핸드폰과 지갑 할게. 아 이러면 우리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그냥 쓰는 폰이고 이거는 사진 찍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얘가 좀 선명하고 근데 얘는 좀 약간 그 감성 아시죠? 살짝 화질 안 좋은 감성. 알죠 알죠. 화질 안 좋은 감성을 좀 내고 싶다 할 때는 이걸 쓰는데 결국은 항상 이걸로 찍게 되더라고. 지갑은 차키, 카드 다 들어있어. 따로 키링 안 들고 이 지갑이 좋은 게 좀 약간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여기에 립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투시랑 포터 콜라보한 지갑인데 포터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8비톤 오늘은 살짝 컨디션의 난도기 때문에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컨디션이 좀 매력이 올라오네요. 확실히. 하여튼 활력을 위한 8비톤 저의 1등입니다.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인데 물티슈처럼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액이 묻혀서 나와요. 다들 없으실 때 어? 없으세요? 하나? 약간 센스 있어 보이는. 그래서 약간 플러팅하고 플러팅. 저의 마지막 1위템은 모자예요. 머리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쓰면 얼굴이 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없으면 지금 못 네.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패션이트 필수템 1위에서 5위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또 다들 모델 몇 년 차인지 또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수원 씨부터? 저는 22살에 시작했다고 치면은 6년 차인 거죠, 올해. 대선랜님. 머리 박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한번 그때 파리에서 촬영할 때 한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게 촬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막 구두 신고 등산 막 1시간 동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진짜 이럴 때 뭔가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돌입니다. 1년이 딱 됐어요. 파리 회사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에이전시 앞에 식당에서 테라스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돼서 들어갔는데 거기 대표님이 너 아까 거기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지? 너 봤는데 그냥 무조건 계약하자라고 말해주셔서 진짜 5분도 미팅 안 하고 나왔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델 이제 3년 접어든 구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서울 패션위크를 안 하는 동안 해외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보테가메타 쇼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신 가방인데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서 가져오기도 했고 보테가메타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페이는 따로, 페이는 별도, 가방 별도. 아름다운 문화네요. 저는 원래 사실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 컬렉션으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데뷔는 18년도에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추운데 야외 촬영. 긴팔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패딩 입어야 될 날씨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래서 그때 너무 추워서 몸살 이제 다음날 바로 걸리고 그래서 그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어디서도 들려드린 적이 없던 처음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저희 출연시켜주시고 저희 이만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퇴근이다! 백스테이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우와! 움직여 폈어요! 뭐라고요? 어디? 어, 지금 봐! 어, 진짜 봐! 예쁘다! 저렇게 직선 무지개. 갑자기 이렇게 나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